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굴욕 외교의 처참한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마주할지 모를 망국적 장면에 국민들은 벌써 불안하다. 가히 완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른 기시다가 기세등등 한국을 방문한다. 미일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는 한국 여론에 뭔가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불안정한 윤 대통령의 위치를 받쳐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단다.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는 경고한다. 당신들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듣지 못한 아시아 태평양 민중의 이름으로 성착취, 노동착취의 피해를 용기 있게 딛고 일어나 가해자의 책임을 끝끝내 물으려 했던 피해 생존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도 밝힐 수 없이 억울하게 숨죽여 살다 세상을 등진 모든 피해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전범국가로 영원히 남아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골탈태, 과오를 직시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 항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을 것인가? 일본은 시민들의 역사이고 중단하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책임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래야만이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진정한 호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굴종적 대일 외교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하시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일 외교 그리고 안보를 지키는 평화 외교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면 풀 불고기를 대접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의 주요 지면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오므라이스가 이슈였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국민들은 누구입니까?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무역을 팔다온 사람들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성노예로 착취당하면서 한평생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어르신들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민들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리는 한일 관계의 미래는 허망할 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임을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큰 함성과 목소리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